부산 문현동의 금시리즈로 쇄관을 떠들썩하게 해오면서 혼란을 야기시켜오던 정충제는 2019년 1월 15일 미국 시민권자로서 애국파리 방송을 해오던 태평TV의 김일선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 금독을 범들이라고 하는 백준음, 김성태, 정문균 씨의 국세청 재산이 파악되었다고 하면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의 지인을 통해 자료가 입수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지명도가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의 그 엄청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은 익명으로 합니다. 그분이 최우원 부산대학교 전 교수에게 그 잘 아는 사람인데 물어보더랍니다. 아, 이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실이냐? 그 사실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아는 그 친척이 있는데, 지인이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물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의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세청의 그 고위 간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굴단 중에 맨 놈을 제목도 자극적으로 경악, 국세청에서 확인한 금도굴범 백준음의 재산 1조 5천억 원, 김성태 8,900억 원, 정문균 6,800억 원이라고 달아 놓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20여만 명이 시청을 하였고 이 영상의 댓글이 458개나 달리면서 금도굴로 인한 재산임으로 국세청은 밝혀야 한다고 아우성 섞인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들입니다. 하도 별의별 이야기를 듣고 겪다 보니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기만 하는 반응들입니다. 이에 최근에 김성태 씨는 법적인 사안에 자신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 그간의 재산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공서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선구자 방송에 보내왔습니다. 증명을 요하는 해당 연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해당 서류는 200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과세한 게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낼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납세 증명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김성태 씨가 저들 말대로 8천억의 재산이 그 국세청에서 있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과세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과세한 사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로써 저들이 거짓말로 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유포하여 최우원 교수를 통해 또 정충제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공개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실까요? 선생님이 조카가 국세청 과장이 내가 1조 6천억 있다고 확인시켜준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하인증이 하인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신 하인증은 사실이 아니고 내마 알고 있으라고 이걸 갖다가 재훈이가 보관을 시켜놨는데 재훈이가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가 일방적으로 그걸 떠들어 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훈이하고 요새 싸워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최초의 발단은 어르신이 그 과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과장이 친척이니까 알아봤는데 과장이 백준음이가 1조 6천억 김성태가 8천억 그 다음에 그 정문균이가 6천억 정도 있으니까 이건 어르신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르신이 그 최우연이한테 얘기하고 최우연이가 정충주한테 얘기해서 전세당을 이렇게 떠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떠들라고 한 게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왜? 아니 그걸 떠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조사 의뢰를 해서 우리 다 내려가서 조사 받았어요. 담당 거기 과장한테도 누구한테 전화만 걸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최훈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최훈이하고도 내가 결별하고 더 말도 안 하고 지나고
엊그제 유튜브에다가 내가, 어? 지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나니까 내보고, 어? 선생님한테 돈 받아 묻었고 내보고 그런 방송을 하길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인간이니까 왜 나를 갖다가 백준호님 지한테 돈 받아 묻었다고 당신이 방송을 하느냐. 당신 봤나? 돈 받아 먹는 거 내가. 어? 그놈이 봤나? 그 나쁜 놈이에요. 예, 그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니를 갖다가 처음부터 니를 갖다가 내가 인간으로 내가 안 빠지면서도 내가 어? 내가 그 서울에 가서도 이 방송할 때도 나는 일절 그 백선생님하고 누구하고는 금판무다 소리는 일절 한 일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런 모멸과 수치를 참으면서 여태까지 있었지만 이 문재인 예.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금괴를 320조나 훔쳐갔고 내가 현금을 지금 1조 6천억 갖고 있다면 1조 6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목을 졸라서라도 다 갖고 가지 내버려 둘 정부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막 미안합니다. 막 처벌은 만일에 백 선생님이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처벌은 내가 올해 82살인데 내가 막 감옥살이 가서 막 그래서 죽든지 처벌은 그럼 제가 받을게요. 봤는데 네, 예, 막 모든 건 죄송합니다. 내가 증충제를 갖다가 좀 보자고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잡으면 내가 모가지를 빚을 빌라고요. 그래서 또 절대로 이게 안 만내줍니다. 안 만내줘요. 안 만내주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백수님이 제가 그 뭐 제가 그걸 갖다가 뭐 강제적으로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고 아니 근데 제 의원 이놈이 여보세요. 아주 나쁜 놈이라요. 선생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닙니다. 과장이 그런 얘기를 공무원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1억 6,800만 원 없어요. 1조 6,800.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부득부득 우긴다면 선생님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우긴 게 아니죠. 내가 우긴 게 아닙니다. 나도 그걸 줄 때 이걸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아니. 확인한 다음에 이걸 뭐 공식적으로 어디에 하지 하면 안 된다 하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훈이한테 이거 어디에 공포하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좀 계셔보세요. 잠깐 제가 얘기 끝날 때까지. 예. 선생님은 그 국세청 과장한테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 과장한테 백준호이랑 어? 그 다음에 정문균이랑 김성태가 1조 6천억, 8천억, 그 다음에 5천억이 있다는 거를 그 담당 친척 과장한테 확인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려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 들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사실이잖아요. 네. 분명하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라고요? 예, 네,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가 말 더 길게, 뭐냐, 사실 아닙니다. 아이고. 모든 것은 누가 전부 다 내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선생님이 고발하면은 뭐 국세청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다가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의 친척 국세청 본청 과장으로 있던 사람한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백준음이가 김성태가 정문균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1조 5천억은 백준음이가 있고 8,900억은 김성태 씨가 있고 정문균 씨는 6,800억 된다라고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알려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제가 받았지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데서 받은 거지요. 아닙니다. 왜 국세청 과장한테, 친척한테 받았다 그래요? 자기들이 얘기했죠. 나는 우리 조카나 뭐 국세청 과장한테 받다 소리, 저거한테 한 번도 한 일 없습니다. 저거가 진인해서 이해한 얘기. 아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저거가 진인해서 한 얘기지. 내가 한나도 받은 그 얘기한 일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요. 분명히 그 뭐냐면 최원희가 내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이 관계는 얘기 안 한다고 내보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 좀 여쭤봅시다. 예. 지금 선생님은
막말루에 계세요. 예.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바빠 죽겠는데 부산 직원까지 부산 저 중앙검찰청까지 끌려가서 다 조사받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만 허위사실만 유포만 안 했어도 내가 우리 또 저 동료들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백선생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이겁니다, 내 말은. 그걸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이 한 게 아니고 참 못 쳐서 그걸 받았는데 그걸 내가 발표하라고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재훈이한테 절대로 이걸 갖다가 공포를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하고 저 공포를 할 경우에는 이걸 나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난 후에 내가 어찌 대법사입니다. 내가 뭐라 카대 이걸 나도 사실 여부를 확인 안 하기 때문에 공포하면 안 된다 안 하더라. 왜 했느냐 하니까 뭐 실명을 안 됐지 않느냐. 실명을 안 된 게 어디 있노. 내 이름을 갖다 댔는데 그게 실명 아니고 뭐고. 그러니까 황보령 선생께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개인이 노인네가 내가 백 선생님을 일부러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뛰는 게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지 안 한 게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어디에 공식적으로 쓸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써야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재훈이 이놈이 그따구 짓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백 선생님한테 사과를 백배 드리고 제가 죽을 죄 지었습니다. 백준음, 김성태, 정문균 씨의 재산이 국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던 전파 경로가 이렇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진원지는 황보령 씨이고요. 황보령 씨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이니 함부로 방송에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최우원 씨에게 했지만 최우원 씨는 우선 터뜨리고 보자는 욕심에 이를 정충재 측에 제공을 했고 정충재는 이를 태평TV 김일선에게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했고요. 애국파리에 혈안이 되어 있던 김일선은 이를 태평TV를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거짓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왔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하고 억하고 말을 붙여가지고 자꾸 다 내가 안 한 얘기를 자꾸 말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색깔을 붙여가지고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는 정충재 일당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의 유형입니다. 정충재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의 말 카더러 같은 분명치 않은 내용은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그가 입만 열면 카더라와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내가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더라는 안 합니다. 내가 왜 카더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스 갖고 묵고 살던 작가입니다. 연픽션 작가입니다. 작가가 카더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 아무겠지요. 한국에서 금을 300돈씩 그 금이 홍콩에서 처분돼가지고 한국으로 그 돈이 흘러갔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 카더라네요. 카더라지. 그래서 카더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내가 왜 카더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스 갖고 묵고 살던 작가입니다. 연픽션 작가입니다. 작가가 카더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더라는 안 합니다.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더라는 안 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멘붕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군요. 철수같이 정충재, 김일선,
최우원 씨의 말들을 들으면서 분명히 금도굴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믿고들 계셨을 텐데 8,600억이 있다던 김성태 씨는 과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낸 게 없고 백준음 씨의 재산이 1조 5천억 원이 있다던 국세청 직원을 통해 입수되었다고 발설했다던 최초의 장본인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최우원, 정충재 등이 확인도 안 된 것을 부풀려 방송을 한 것이고 잘못을 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정충재의 입과 최우원이 무슨 말을 해줄 것만을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소설을 쓰실 것입니까? 지난 2019년에 선구자 방송에서는 부산에 사는 김성태 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층 주택에 김성태 씨는 2층에 2년째 세를 들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들 하셨죠? 네, 김성태 씨가 사시는 지금 주택으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 2층 네, 주택에 2층에서 지금 생활을 사신다고 하네요. 예, 아이고, 실례합니다. 뭔데, 혼자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 오늘 방송 때문에 1, 2 임시로 온 건 아니죠? 예. 예, 그래. 그걸 좀 뜨뜻하고 편하게 좀 앉지.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성태 님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구자 방송이 찾아가니까 쇼를 하는 것이라고들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올 10월 28일에도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던 나연철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보고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비난들을 하셨습니까? 수억 원대 하는 외제차 마이바오를 놔두고 쇼를 하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셨죠? 쇼요? 쇼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구자 방송이 작년에 김성태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국밥집에서 저녁 한 끼를 사주셔서 대접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부산 문현동에서 금을 도굴한 십수조 원대의 거부였다면 선구자 방송에 엽이라도 보태쓰라고 그야말로 금괴 한 덩이라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올해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름값이라도 어지간한 형편이었다면 주셨을 것이지만 부산시장에서 둘이 팥죽을 먹고 선구자 방송이 비용을 먼저 계산해 드렸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만났을 때에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나 현재나 김성태 씨의 삶은 녹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8,600억의 재산이 있다는 김성태 씨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쇼가 아닌 현재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백준음 씨나 정문균 씨의 재산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최초의 발설자를 통해 아니라는 내용을 들으셔서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런 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충재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부산 문현동에 어뢰 공장도 없었고 따라서 금도 나오지 않았고 천여구의 일제시대 때 유골도 발견되지 않은 내용으로 온통 나라를 어지럽혀왔고 이에 태평TV의 김일선과 김시환, 최우원, 황보령 씨 등은 편승하여 함께 국민들을 속여오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해왔던 내용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발언한 모든 내용들은 금도굴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발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문현동에서는 금이 발굴되지 않은 정충제의 자작 사기이기 때문에 그가 침도 바르지 않고 말한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면서 들었던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내내 정충제의 거짓 발설에 시달려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 우매한 국민들로부터 숱한 비난까지 받아오고 있는 분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금도굴이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여러분들이 가해자 중 그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참다 못해 또 당사자들에 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사기 행각에 현혹되어 죄 없는 아니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며 가짜 금도굴이 사실인 양 정충제 동생들까지 끌어들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정충제 최원 등의 행각에 엄히 질타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고되게 꾸짖기를 바랍니다.